예, 먼저 조선일보 신인음악회 출연 소감 말씀해 주세요. 물론 대학교 4년, 서울대학교 4년을 졸업한다는 거에 대한 되게 감격스럽습니다.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에 대해 이게 이 공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마무리 겸 신인으로 데뷔하는 공연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되게 감격스럽고요.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도 사회에 나가기 위한 첫 걸음이었던 공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평생에 되게 기억에 남는 공연이자 좀더 준비를 열심히 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고요. 앞으로도 제 이름을 걸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연주하신 선택하신 이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악기를 잡았었는데요. 그때부터 아쟁이라는 악기를 접하게 됐고 국악이라는 거를 접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배웠었던 게 아쟁 산조 중에서도 박종선 선생님이 이제 만드신 박종선의 아쟁 산조였거든요. 어떻게 보면 그때 처음에 배웠었던 음악을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좋은 의미이자 제가 배웠던 음악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음악이기에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 신인음악회 이후에 네. 앞으로 계획이나 그동안 감사드린 분들께 앞으로, 당연하게는 뭐 국악에 뭐 대중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. 뭐 국악을 열심히 연주해서 좋은 연주가가 입을 날릴 수 있는 어떤 좋은 위인과 같은 사람들을 빗대어서 어떤 사람이 되겠거니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기보다는 그냥 제 자리에서 지금의 위치에서 꾸준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앞으로의 소기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 게 요즘 일단 군대를 입대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좀 불가피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감사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. 가족분들이나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, 선생님, 그리고 저의 친구들, 뭐 비롯해서 후배 선배들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. 네, 감사드립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